현대자동차의 올해 1분기 중국 판매량이 코로나19 COVID-19 여파로 지난해 1분기보다 43% 넘게 줄었지만 지난 2월을 바닥으로 판매 실적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기대감이 나온다. 14일 현대차에 따르면 중국 현대 합작사인 베이징 현대의 올해 1분기 소매 기준 승용차 판매량이 10만 8,288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 19만 896대보다 43% 감소했다. 기아차의 중국 합작법인 동풍 10달 기아 비대 1분기 판매량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8.4% 감소한 3만 6,950대에 그쳤다. 코로나19 발병국으로 지목된 중국에서 소비 심리가 급격하게 위축되면서 자동차 판매 실적도 직격탄을 맞았다는 분석이다. 월별 실적을 보면 베이징 현대의 3월 판매량이 3만 4,890대로 지난해 3월 4만 5,010대보다는 이문영 삼성증권연구원은 지난 2월에는 중국 내부의 이동 제한 조치와 딜러 활동 단절로 사실상 판매가 제로 0 수준이 업계에서는 2분기 수요 회복과 판매 실적 개선을 조심스럽게 전망하는 분위기다. 중국 승용차 시장 통계도 이런 전망을 뒷받침한다. 중국 승용차 연석회의 CPCA에 따르면 지난달 중국 내 승용차 판매량은 49만 7천 대로 지난해 3월보다 40% 줄었지만 2월과 비교하면 293.2% 늘었다. CPCA는 중국 전역에서 공급, 소비를 늘리기 위해 노력한 결과 급격하지는 않지만 현대, 기아차는 판매 반등을 노리기 위해 이달 들어 파격적인 구매 프로그램을 중국에 선보였다. 베이징 현대는 출고 후 1년 이내 사고를 당할 경우 동일 모델 신차로 바꿔주는 신차 교환이 담긴 프로그램을 동풍 10개 관계자는 공장 체계와 소비 심리 회복으로 지난달에 판매 가능폭이 완화됐다. 앞으로도 판매가 개선될 가운데 중국 정부가 내놓는 소비 심리 회복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